사람, 통영을 위한 통영에 관한 일이라면 뭐든지 함께 수다를 나누는 통영 왔수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통영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통통지는 소식통 MC 유한입니다. 2024년에도요 이 통영의 소식을 이 통영 왔수다를 통해서 아주 알차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좋다. 여러분, 이 통영이요 푸른 바다의 도시기도 하지만요 이 수많은 거장을 낳은 예술의 도시기도 하잖아요. 음악이면 음악, 문학이면 문학. 도시 전체가 예술인 이곳에 오니까요 제 몸 안에 숨겨져 있던 이 예술적 감각까지 그냥 뿜뿜 쏟는 것 같은데요. 잠시만요. 뭐라고요? 이 통영에 지금 기쁜 소식이 날아왔다고요? 알겠습니다. 제가 놓칠 수 없죠. 저와 함께 가보시죠. 네, 오늘은요 통영 왔수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주제로 게스트분을 한번 모시고 수다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처음 딱 등장하셨는데요 올블랙으로 그냥 쫙 빼고 오셨거든요. 안녕하세요,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, 저는 통영시청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강현화입니다. 아, 너무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요 이 통영에 축하할 일이 있다면서요.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이 통영이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이 선정이 되셨다면서요. 와, 너무 축하드립니다. 예,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년 12월 말에 지방의 문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시 13곳을 선정해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. 아니 근데 올해는 이거를 예비사업으로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어요. 올해는 그 준비 단계로 각 도시마다 자기 특색을 살린 그 문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. 그래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사업 규모가 정해지게 되죠. 아, 그렇지만요. 이 통영이 원래부터 이 문화와 예술이 유명한 도시였잖아요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? 네, 원래 우리 통영이, 통영 그 이름이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님이 있으시던 그때 삼도수군 통제영에서 비롯이 됐고요. 예, 우리나라 최대의 군사도시고, 군사도시에서 많은 군수품들이 다 쓰여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장인들이 통영에 모여들었고, 그분들이 솜씨 있는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12궁광을 만들었죠. 그리고 그곳에서 생산된 공예품들이 전국에서 명품으로 이름을 얻고, 그리고 그 장인들의 기술이 오늘까지 남아서 각종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의 그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. 아, 바로 이 이순신 장군님과 이 300년의 통제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통영의 예술이 이렇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렇다면 이 통영만의 이 특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통영은 이 문화예술, 그 다음에 12궁방에서 비롯된 공예품들도 있고요.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 창의 도시거든요. 우리 시민들이 음악을 많이 향유할 수 있게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민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남녀노소,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학생들이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민 오케스트라도 우리 예비 사업에서 함께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. 아니 그러면요, 이렇게 문화 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이 통영시의 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? 문화 도시 사업이 3년 동안 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어디에서나 문화를 쉽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문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고요. 많은 사람들이, 우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문화 도시가 되는 거죠. 어머, 아니 이러다가 이 통영 시민분들 다 그냥 베레모 쓰고 다니는 거 아닌지 몰라요. 근데 제가 베레모 하나 사드릴게요. 저도 오늘 베레모 사주시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제가 사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저도 꼭 와서 이 문화도 같이 즐기고 베레모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통영 주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.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우리 통영시가 정말 누구나, 시민 한 분 한 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통영 왔수다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주제로 이렇게 수다를 한번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? 즐거우셨다고요? 아, 저도 즐거웠습니다. 이 통영이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. 자, 통영 문화도시!